유리 씨,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어떤 거 먼저 들으실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 그냥 슬픈 소식부터 듣고 기쁜 소식 듣겠습니다. 슬픈 소식은요, 오늘 이후로 소녀시대 오후 무대는 마지막이라서 만날 수 없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기쁜 소식 바로 다음 주 소녀시대의 새로운 변신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답니다. 유리 씨, 빨리 힌트 주세요. 아,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어, 매너 없어요. 들으셨죠? 힌트였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요. 저희 소녀시대 완벽히 변신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슛!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안녕.